늙은이는 때려 죽이고 갓난아기는 산채로 우물에 던지는 게 거란군이네. 그런 자들이 40만이나 몰려왔네. 헌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들을 당해내겠는가? 공연이 맞서 싸우다가 이 서경선과 함께 불타 죽을 수밖에 없네. 그래도 싸우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게! 지금 당장 성문을 열어줄 테니 어디 한번 나가서 용맹하게 싸워보게! 우리 서경은 항복할 것이네. 지금부터 전투를 입에 올리는 자는 내가 목을 베겠네. 알겠는가? 상공, 거란의 사신이 왔사옵니다. 마침 잘 됐구나. 어서 가세. 예. 대하께서 그대들에게 항복을 권하셨소. 고려 국왕도 이미 친조를 청하며 항복의 뜻을 전해왔소. 하니 어서 항복하시오. 예, 항복하겠습니다. 속히 항복의 표문을 지어 올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헌데 그 전에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오? 우선 거란군영에 전령부터 보내주십시오. 전령이라뇨? 지금 당장 거란군을 데려와 이 성 안에 진주시켜 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항복하는데도 절차라는 것이 있사옵니다. 배하의 군사들을 데리는 일은 모든 것이 마무리된 다음에나 청해야 하는 것이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고려의 동북면 군사들이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뭐요? 상공,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보면 모르시오. 거란의 황제 폐하께 우리 서경 관리들의 충심을 보여드리는 거요. 우린 배경처럼 거란의 황제 폐하를 기만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요. 상공! 스스로 판 무덤이요. 얄팍한 술수로 거란의 황제 폐하를 기만하려 했던 것부터가 잘못이요. 지금 대체 무슨 말들을 하는 거요? 고려 국왕의 진전은 거짓입니다. 뭐야! 바로 이자가 거란의 황제 폐하를 속인 겁니다. 어제 이곳에 들러서 분명히 그리 말했습니다. 그놈이 상공! 어쩌느냐! 당장 이자를 끌어내거라! 상공! 이게 뭐하는 짓이오? 상공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상공이 어떻게 이 서경을 버린단 말이오? 버리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오! 왜 기경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죄 없는 우리가 불타 죽어야 한단 말이오? 상공! 어서 모셔라. 예. 예. 이런 발치근이. 여부시랑, 여부시랑, 정신이 드십니까? 아니, 공들은. 예. 저희도 여기 갇혀 있습니다. 부유수 그자가 이 서경선을 거란 놈들한테 통째로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배야. 동북면의 군사들이 무사히 서경에 당도한다 해도 거란과의 전투가 쉽지는 않을 거라. 예, 폐하. 거란군의 숫자가 월등한 데다 서경은 평지에 있는 성이옵니다. 흥화진 같은 산성보다는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훨씬 어려운 곳이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았는데 군사들을 더 모아 서경을 지원해야 할 것 같소. 동군사가 직접 남쪽으로 내려가 군사들을 더 모아보시오. 그런 일이라면 조정의 재상들도 해낼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들은 이미 항복해야 한단 말하고 있어. 예?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와 예부신랑밖에 없어. 그래서 동군사를 부른 거요. 폐하,
어서 출발하시오. 서경을 지켜내야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소. 예, 폐하. 당장 출발하겠사옵니다. 예부실왕을 따라갔던 군사들이 거란주의 답변을 가져왔사옵니다. 친조의 청을 받아들인다 하옵니다. 헌데 예부실왕은 왜 돌아오지 않은 것이오? 거란 진중에 머물며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다 하옵니다. 폐하, 이제 그들과의 협상을 준비해야 하옵니다. 뭘 어찌 준비할 생각이시오? 우선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봐야 할 것이옵니다만은 순순히 물러가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매년 막대한 세패를 바쳐야 할 수도 있고 서북면의 영토 일부를 내어주어야 할 수도 있사옵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은 어찌 되는 것이오? 안타깝지만 그들을 구할 방법은 없사옵니다. 아마 모두 거란으로 끌려가 노비로 팔리게 될 것이옵니다. 거란 관리들과의 협상이 마무리되면 폐하께서 직접 거란주 앞으로 나가셔야 하옵니다. 그리고 신하의 예를 갖추셔야 하옵니다. 어떻게 말이오?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거란주의 발 아래 엎드려야 할 것이옵니다. 그럼 항복하여 얻는 것이 대체 무엇이오? 군주는 만세에 기록될 치욕을 당하고 백성들은 거란에 바칠 세패를 모으는 노예로 전락하는데 뭐가 남는 거요? 굴종과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우선은 이 고려를 보전해야 하옵니다. 그래야만 발해국처럼 멸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옵니다. 죄송합니다. 문장이 부족하여 오래 걸렸습니다. 황제 폐하께 잘 전해 올리겠소. 예, 부탁합니다. 예부실왕은 우리가 데려가겠소. 폐하께서 직접 처단하실 것이오.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래? 그러면 부유수가 죽으라면 죽을 텐가? 결국 자네가 선택한 거네. 자네 스스로 반역에 동참한 걸세. 어차피 승산 없는 싸움 아닙니까? 승패가 정해져 있는 싸움은 없네. 그건 자네처럼 변명거리만 찾아다니는 자들이 나하는 소리세. 이 순간만 넘기면 우린 승리할 수 있네. 단 하루만 시간을 벌면 우린 이 서경을 지킬 수 있네. 근데 그 기회를 자네 같은 자들이 날려먹고 있는 걸세. 적을 배라고 준 칼로 고려의 폐부를 찌르고 있단 말일세. 자네가 거란 진중에 잡혀있는 포로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그 간절한 눈빛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절대로 이런 짓은 못할 걸세. 절대로.